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6,000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배원인 이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 업무를 맡았는데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배달해야 할 안내문과 고지서 등 16,000여 통의 우편물을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당시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우편물 양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